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여야 없이 뜻을 모았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안성까지 노선만 확정됐고 안성에서 세종까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천안 전이 세종으로 연결되는 잠정 노선은 충북을 완전히 비껴가는데 이 노선의 변경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을 연계하도록 국토부에 노선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노선을 통해서 국토부에다 신청할 그런 생각을 갖고 당선인들도 여야 없이 노선 확정 전 움직여야 한다며 청주시뿐 아니라 충청북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주시만의 문제가 이건 아니다. 그 도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청주가 100만 도시니까 청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또 타당성이 있을 걸로. 다만 세종시가 노선 변경 요청에 반발할 수 있어 KTX 세종역 신설 문제로 흔들린 충청권 공주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